경기도 의회 도정질의 이튿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소신과 방향을 밝혔습니다. 또 경기 동북부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한 추진 계획도 알렸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에 나선 최만식 의원은 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경기도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예산에 예술인 창작 지원금을 반영시켰다며 이와는 별개로 예술인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장에서 일정 기간 그와 같은 가치에 대해서 소득 보전을 해주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로서 이 예술인들의 소득 보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지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위한 소득 보전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북도에 대한 질의에 김 지사는 70년 동안 중복 규제로 고통을 받은 경기 북부 주민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기 북도 설치 추진을 공언했습니다.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된 환경과 생태계에 미래 경쟁력이 있다며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나 동부 지방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 1, 2%포인트 올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도 설치 청사진을 만들고 지역별로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농업일의 날 행사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과 함께 다양한 계층 간 화합의 장으로 경기도 여성 농업일의 날을 개최하고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밖에 경제 회복을 위한 실행 계획과 저출산 정책, 경기 북부 산단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